그건 뭐죠? 혼인주택까지 했잖아, 그죠? 그게 5번 뭐죠? 예? 5번 찾아보세요. 5번 지정문화재네. 지정문화재는 요거 요거 보세요. 문화재 요 문화주택이다, 그죠? 요거는 문화재주택 뭐 재물 의뢰하고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원래 집이 두 채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2주택자 집이 두 채인데 비과세 못 받잖아. 집이 두 채니까. 근데 요 집이 정부에서 문화재로 지정했답니다. 집을. 내 집을. 문화재, 알겠죠? 문화재로 지정했다. 요 집 못 팔잖아. 요거 팔 때 1주택으로 봐주겠다. 당연하죠, 그죠? 요 집은 양도하면은 요거는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해되죠, 그죠? 요거. 다음, 6번 뭐죠? 예? 농어촌 주택. 요거는 시골에, 그죠?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저 시골 있잖아. 시골에 농촌이나 어촌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 요 주택을 소유했는데, 요 주택은 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요 집, 집은 두 채지만은, 요 기존 살던 집 있잖아. 요거 팔면은 과세 안 하겠다. 2주택인데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그죠? 요게 무슨 요건이냐? 요 집을 우리가 취득한 거는 첫째, 상속을 받은 경우. 또 하나는 농촌에 살다가, 농촌에 살다가, 농촌에서 이사 갔다. 이농주택. 알겠죠? 이농. 농촌에서 떠났다. 농촌에 살다가, 농촌을 떠나왔다. 집을 남겨놓고, 응? 어? 집이 내 집, 돼 있잖아. 그죠? 요 집은 뭐냐면은, 농촌에 내가 살기 위해서 들어간다. 들어가는 걸 뭐라 하죠? 귀농. 이건 귀농주택이다. 요런 경우인데, 요 집은 돌아간 사람이 있죠. 그죠?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그 집에 5년 살았으면 된다. 5년 거주했으면 되고, 요 떠난 사람이 있죠. 떠난 사람이 이농인이 떠나기 전까지 그 집에 5년 거주했으면 되고, 요 귀농주택은 요거는 연고지 규정은 이제 삭제되었습니다. 귀농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농지가 있어야 된다. 그죠? 농지가 300평 이상, 300평, 약 300평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300평, 한마지기 반 이상. 대지, 귀농주택의 마당은 200평 이하. 요거는 200평 이하래. 요런 거는 말하면 투기 예방책이라 그래 보시면 됩니다. 주택의 마당이 필요 없이 넓을 필요 없잖아. 그죠? 200평 하면 충분하니까. 요런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요 집을 팔면은 과세 안 하겠다. 1주택으로 간주해 주겠다. 이겁니다. 알았죠? 요거. 요 주택. 요 주택. 요거. 자, 보세요. 여기서. 요게 이제 다인데, 그런데 요 집하고 있죠. 요 집. 요 집하고 요 집에 약간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요 집하고 요 집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 요 조건, 요거 아니고, 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요거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렇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요거는 원래 내 집이잖아. 우리 집. 요거는 이번에 샀는 거잖아. 귀농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요거는 원래 내 집이었잖아. 우리 집이었고, 요거는 샀는 거죠. 그죠? 요 집은 이번에 샀는 거잖아. 이번에 샀는 집, 요니 귀농주택일 경우는 요걸 5년 내에 팔아야 됩니다. 요 경우에만. 요거는 관계 없는데, 귀농주택은 오늘 없던 집을 내가 샀잖아. 사서니까 2주택이잖아, 그죠? 요건 몇 년 내에? 5년 내에. 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요래 보세요. 여기다가 해보면 돼, 여기. 아, 5년 내에 팔아야 되는 거 두 군데 있다. 두 개. 하나는 뭐, 세종시하고 하나는 무슨 주택? 그렇지. 요래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죠? 기억하기 좋잖아. 아, 살던 집을 5년 내에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죠? 그거는
세종시로, 이거 공무원 알겠죠, 그죠? 요거는 5년, 요거는 기농주택. 알았죠? 요거. 그래서 요 집은 5년 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요게 작년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 없던 게. 알았죠? 5년 내. 작년에 시험에는 안 나왔는데, 원래 좀 나올 수 있잖아, 그죠? 5년 내. 아, 기농주택을 5년 내에 팔아야 되는구나.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방금 제가 살던 집 그랬잖아요. 이건 내 집, 원래 살던 집이 있었고, 하나는 새로 사는 집이다, 그죠? 우리가 살던 집이라 그럽니다, 그죠? 내가 살던 집, 요거 살던 집, 내가 살던 집이다. 요 살던 집을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존 주택이다. 또는 종전 주택이다. 또는 일반 주택이다. 요래 표현합니다. 알겠죠? 표현이 법에서. 그래, 문제에서 기존 주택이 나오거나, 종전 주택이 나오거나, 일반 주택이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 살던 집이다. 알겠죠? 내가 살던 집, 기존 주택, 종전 주택, 일반 주택을 한다. 알았죠? 이제 다음 몇 번이죠? 7번. 7번은 뭐죠? 아, 지방주택. 7번. 요거는, 요거. 우리 지방주택이다. 지방주택이라는 거는 요거는 수도권 밖에. 수도권 밖에 주택을 지방주택이라 한다. 수도권 밖이니까 뭐 서울이든 대전이든, 그죠? 그죠? 세종시든 뭐 광주든 어디든 수도권 밖은 모두 지방으로 봅니다. 알겠죠? 우리 법에서는. 그럼 요 집은 뭐냐 하면은 내가 살던 집이 있었죠? 그니 수도권 밖에. 지방에다가 집을 하나 샀다. 지방주택. 그걸 집이 두 채 됐다. 그죠? 요 집을 왜 샀느냐? 요 집은 실수요 목적. 실제 내가 필요해서 샀다. 뭐 실수요가 뭐냐? 우리가 말하는 실수요 목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취학, 근무상 형편, 요양 등등. 알았죠? 이런 사유로 샀다. 실수요 목적으로 샀다. 샀는데 집을 하나 사, 2주택이잖아.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요 집을 팔면은 요 집을 파는데 이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했다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내에 팔면은 요거는 과세 안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자, 가만 보세요. 이거 우리한테 주는 혜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1번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사 가는 거나, 그렇잖아요. 이사 가는 거나, 지방에 갔다가 요 집 파는 거잖아. 그럼 1번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죠? 이거,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같은 말이지, 뭐. 그렇잖아, 그죠? 1번하고, 예를 들어서, 그 3년에 파는 거나, 그죠? 이거,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그래, 이때 만약에 요 집을 판다면은 우리가 좀 혜택을 볼 수는 있잖아. 만약에, 그죠? 집값이 올랐을 때. 이 집 판다는 거는 이 집 팔고 이리 이사 가야 되잖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아무, 아무 내용도 없어요. 실속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근데 요런 거는 이제 그 해소됐다는 거는 뭐냐 하면은 취약했다가 학교 들어갔다가 졸업을 했거나 근무를 하다가 뭐 정년 퇴직을 했거나 요양 갔다가 몸이 완쾌됐거나, 그죠? 요런 날로부터 3년 내에, 이런 거는 사실은 뭐 별 아무, 그죠? 일본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뭐 별 아무 혜택이 없다. 이 집 팔아야 되니까. 살던 집 팔아야 되는데, 뭐. 그죠?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예, 자. 아무튼 이런 게 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아,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 또 8번 뭡니까? 예? 임대. 아, 이거 보세요. 임대주택인데, 요거는 이겁니다. 내가 집이 하나가 있잖아, 그죠?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 임대.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이 두 채 됐다. 근데 요 집은 요건이, 기본 요건이 뭐냐 하면, 임대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다. 임대 사업자가. 알겠죠? 임대 사업자로서, 요게 임대 기간은 장기 임대입니다. 5년 이상 임대 기간이 장기 임대.
요런 건데, 요런 경우에는 요 집을 팔 때, 요 집을 팔 때, 팔면은 요거는 임주택, 요 집을 안 보조겠다, 제외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죠? 1주택을 간주해주겠답니다. 1주택. 알겠죠? 예. 자, 그런데 우리 지금까지 하면서 요 집 팔잖아. 그죠? 요 양도하는 집은 기본적으로 몇 년 보유해야 될까요? 2년 보유해야 되지. 조정지역은 몇 년 살아야 되고? 2년 살아야 되잖아. 그죠? 이 지금 양도하는 주택은 기본적으로 몇 년 보유해야 됩니까? 2년 보유해야 되죠. 그죠? 왜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요거 특례잖아. 요거 특례라는 거는 1세대가 2년 보유는 해야 되지. 그죠? 그래야 비과세 받잖아. 그죠? 요거 모두 몇 년 보유해야 된다? 2년 보유. 그죠? 요것도 몇 년 보유? 2년 보유. 그런데 요거 임대주택은 기본이 양도를 하는데 요거는 2년 이 집에 살아야 된답니다. 거주. 알겠죠? 요거는 조정지역이 아니라도 무조건 뭐죠? 2년 거주해야 된답니다. 요게 하나 다르다. 그죠? 알았죠? 2년 거주해야 되는데 요게 임대주택은 그 집에 2년 살아야 된다. 요 집에. 알겠죠? 아직 시험에 뭐 이것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요게 하나 다르죠. 그죠? 2년 거주. 다른 거는 그냥 기본이 2년 보유인데, 예? 조정지역이 아닌데도 요거는 2년 살아야 된다. 가능이 있다. 알았죠? 이제 다 했죠? 또 있습니까? 없죠? 예. 이상. 요래서 우리가 2주택에 대한 특례 규정이다. 알겠죠? 예. 요런 규정대로 여러분들이 뭐 보면서, 그죠? 아, 기본적으로 거주 이전 3년 내다. 요런 거. 상속, 내가 살던 집을 팔면은 비과세.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은 과세한다 정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그죠? 비과세 부분하고 보유기간까지 했잖아, 그죠? 이제 뭐가 남았죠? 신고납부 남았네. 신고납부. 그죠? 요거. 요거 하면 이제 끝이다, 그죠? 신고납부. 신고납부, 자, 보세요. 신고납부입니다, 그죠? 신고납부는 교재 앞으로 좀 돌아봐야 되겠네. 예. 교재, 예, 몇 페이지가 있죠? 신고납부 한번 보세요. 예, 저기 나오네, 그죠? 370페이지. 370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 11페이지 걸쳐 나오네. 그죠? 교재 370부터 388페이지. 그게 모두 신고 납부 관계인데. 자. 한 10장, 10장이라 10페이지 나오네. 그죠? 신고 납부. 자, 보세요. 우리 신고 납부는 막 우리 아는 거 한번 보게 보세요. 5월 10일 날 뭐 7월 10일 날 팔았다. 양도세 요거 예정신 언제까지 해야 되죠? 언제까지? 두 달이잖아, 두 달. 그죠? 두 달까지, 두 달 내에 하면 됩니다. 두 달 내에. 그 두 달인데, 요 달 말로부터 두 달이다. 그죠? 말, 말, 말. 요 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월말로부터 두 달, 그 언제까지? 9월 말까지. 알았죠? 9월 말까지. 그럼 만약에 4월 1일 날 팔았다. 그럼 요거 예정신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요달 말로부터 두 달. 알겠죠? 언제? 6월 말까지. 알았죠? 요게 예정신고. 그럼 확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확정신고는? 내년 5월 달. 내년 5월 달. 익년 5월달입니다. 알았죠? 5월달, 5월달. 요것도 내년 5월달, 내년 5월달. 이것도 언제? 내년 5월달. 이게 확정신고다. 내년 5월달에 하는 거. 확정신고다. 그러면 예정신고는 몇 달 내에 하는 거? 두 달 내에. 확정신고는 내년 5월달. 원래 그럼 무조건 내년 5월달입니다. 알겠죠? 올 말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양도한 거는 모두 확정신고 언제까지 한다? 내년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확정신고. 이제 정리할게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제 신고 납부다 그죠? 신고 납부는 두 가지 있다. 예정 신고가 있고 확정 신고가 있다. 알았죠? 예정 신고는 몇 달 내에 하는 거, 두 달 내에 하는 거, 확정 신고 언제, 내년 언제 하는 거, 5월 달에 하는 거. 그죠? 5월 달에. 알겠죠? 5월 달에. 부동산은 두 달 내에 합니다. 그죠? 부동산은 두 달 내에 하는데 그 월말로부터 두 달이다. 월말. 그런데 주식은 요거는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말로부터 두 달이다. 6개월에 합니다.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다 보니까 요것만 시험에 나오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은 월말로부터 두 달이지만은 주식은 반기말, 반기. 반기는 언제죠? 6월 말. 그럼 만약에 3월 10일 날 주식을 팔았다. 요거 언제까지 예정 신고해야 될까요? 8월 말이지. 8월 말까지 하면 되지. 맞죠? 그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6월 말로부터 두 달이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7월 5일 날 주식을 팔았다. 언제까지 해야 되죠? 내년 2월 말까지 하면 돼. 내년 2월 말까지. 이거는 주식은 6월 말과 12월 말에 두 번 한다. 이 말, 두 번. 요거 말로부터 두 달, 8월 말까지. 요거는 두 달, 2월 말까지잖아. 그죠? 그 주식은 반기 말,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알았죠? 이건 뭐 시험에 나온 적 없고. 그 다음 여기 요거 하나 요거 보세요. 요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들어봤죠? 그죠?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를 팔았다, 토지를 양도했다,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를 팔았답니다. 자, 잘 보세요. 토지 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허가. 왜? 이거는 뭐 투기 같은 거, 그죠? 투기를 미리 대비해, 투기 같은 게 우리들 지역에 정부 정해놓죠, 그죠? 토지 거래 신고 지역에서. 이 집에, 이 지역에서 토지를 팔았다. 팔면은 우리가 양도일이 언제죠? 대금을 뭐 한 날? 청산한 날. 맞죠? 맞죠? 대금은 청산했다, 그죠? 했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허가를 그 후에 받았다. 대금은 먼저 청산하고, 허가를 나중 받았다. 무슨 말 알겠죠? 청산 먼저 했는데 허가 나중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신고해야 되잖아. 두 달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요거 기준일까요? 요거 기준일까요? 예, 맞습니다. 허가일. 허가일. 알았죠? 요거. 허가일. 자, 다시. 허가일 전에 대금을 청산했다.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요때는 언제로부터 허가일로부터 올해 말로부터 두 달 내. 뭐 해야 된다? 예정신고. 알았죠? 요거. 응? 그럼 만약에 확정신고 의무자가 세금신고 안 했다? 그럼 가산세 붙겠지. 예정신고 의무자가 안 했다? 그럼 뭐가 붙는다? 가산세가 붙는다. 가산세. 가산세는 어떻게 붙죠?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렇죠? 요거 두 가지 붙습니다. 무신고는 몇 프로? 20%. 과소는 몇 프로? 10%. 부당한 몇 프로? 40%. 납부는 하루에 얼마씩? 0.025. 알았죠? 0.25. 가산세. 자, 이제 마무리 할게 보세요. 요런 가산세가 부과되면은 고지서가 발부된다. 그죠? 납세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죠? 보통 징수를 하죠. 고지서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납기가 있지. 세금 고지서에는 은유가 세금 내신 나오잖아. 납기. 요 납기가 보세요.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내로 정해서 징수하는 경우가 있고 30일 내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적으로 빨리 정한다. 그죠? 요렇게. 두 가지 있다. 두 가지. 요거는 3개월 내인 거, 요거는 신고를 하고 나서, 신고를 했는데,
납부가 안 됐다, 미납인 경우 신고서는 제출하고 납부 안 한 경우입니다. 30일 내에 요거는 신고를 안 했다. 아예 무신고. 신고는 했는데 잘못했다. 오류가 있거나 탈류가 있다. 빠뜨렸다. 요런 거는 30일 내에 징수한다. 빨리. 알겠죠? 무신고는 며칠 내에 30일, 오류나 탈류 있으면 며칠 내에 30일 내다. 신고 안 하면은 세무서에서 인정 과세합니다. 결정하고, 오르나 탈루가 있으면 고친다. 그걸 뭐라 한다? 경증한다. 이라. 그 세무서장이 결정 경증하는 경우는 30일 내에 한다. 알았죠? 30일 내에. 다시, 원칙은 몇 개월인데? 3개월인데. 이걸 30일 내에 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 무신고, 오르나 탈루, 이런 경우는 빨리 경수한다. 알았죠? 그죠? 요게 신고 납부. 끝. 다 했습니다. 여기 10장 10페이지 나오는 내용 요거다. 시험에. 그 이제 학원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오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잘 가지세요. 그 이걸 뭐냐 하면은 필요한 걸 좀 메모를 하세요. 그 메모 안 하면 집에서 혼자 책보면 다 나오죠. 책이 다 있습니다. 그죠? 책에 다 있는 내용. 학원에 왜 나옵니까? 지금 혼자 책 보면 되지. 학원에 나오는 이유는 요래 요약하기 위해서 요걸 알기 위해서 나오는 거잖아. 이해하고. 그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범위가 이만큼 있는데, 그죠? 일정한 범위를 일정한 범위에서 일정한 깊이 어디까지 공부할 건지 이걸 모르잖아, 우리. 그죠? 그렇잖아. 그죠?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약에 이 금이 많이 이게 그죠? 있잖아. 그죠? 땅 속에 만약 있다. 이래 있는데, 이거 다 팔면 좋게야 좋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시간 제한이 있잖아. 시간 제약을 받으니까, 요거 부분만 파면 되지. 그렇잖아, 그죠? 100점 만점 팔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 학원에 나오시는 겁니다. 응? 시간 전략하고, 그죠? 요약해서. 요거. 요 시험 요거 나오거든. 너무 빤해요. 나오는 게 요거 나온다 하는데 자꾸 틀리면 안 되지. 요거 있잖아. 요거 응? 알겠죠? 여기 요거잖아. 요거 그죠? 월말부터 두 달. 알겠죠? 요거 여기 요거다. 그죠? 요거 아니면 요거 이거야 뭐 뭐냐 아는 거고 가끔가다 하면 나오는 거 이거 아는 거고 응? 응. 알겠죠 그죠? 그니 어느 부분에 시험이 나온다 그죠? 나오는 부분만 공부해야 되지 자꾸 다 할 필요 시간 나오면 다 하면 좋지 그죠? 좀 다 하면 좋지만 우리는 시간 제약도 있고 또 그죠? 또 한계가 있잖아, 그죠? 어느 정도 더 다 암기할 수도 없는 거고. 자, 보세요. 내가 3월 달에 집을 팔았다. 이익이 생겼다. 이제 기타 등등입니다, 그죠? 500원 이익이 생겼다. 요거 세금 내야 되죠? 언제까지? 그렇지. 5월 말까지 해야 되잖아, 그죠? 이걸 안 하면은 가산금이 붙으니까, 가산세가 붙으니까 신고납부 해야 되죠? 했다. 그죠? 예정 신고라고 해야 됩니다. 5월달까지 해야 되잖아. 자, 요때 요거 우리가 3월달에 원래 금년에 그죠? 한 건 집을 팔았습니다. 내년 5월달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다. 할 필요 없습니다. 한 건이면 할 필요 없다. 알겠죠? 한 건 안 해도 됩니다. 알겠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잖아. 3월달에 집 팔고 8월달에 또 말하면은 땅을 팔았다. 원래 또 집을 또 팔았거나 두 건 팔았거나 하여튼 두 번 팔았다. 그죠? 이때도 양도세 생겼습니다. 300원 생겼다. 요 세금 내야 되지. 언제까지? 그렇지. 10월 말까지 내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5월 말까지 내야 되잖아. 그죠? 요거는 10월 말까지 내야 되죠. 그럼 이거는 내년 5월 달에 확정 신고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지. 이건 해야 됩니다. 왜?
예, 이거 뭐냐 하면 우리는 세법이 뭐냐, 소득세가 이겁니다. 기본이 1년간 소득을 내년 5월달에 내는 거거든. 알겠죠? 원래가 이겁니다. 이거. 원래. 이게 원래 법인데, 이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 어떤 문제냐 하면 내가 만 1월달에 집을 팔았는데 세금을 언제 내죠? 내년 5월달에 내게 되잖아. 그러면은, 내는 사람도 1년이 지나고 나서 내면은 기간이 너무 길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 또 징수하는 사람도 세수 확보가 굉장히 늦어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상반간에 국가와 우리 국민 사이에 서로 필요에 의해서 그죠? 만들었습니다. 뭐를? 예정신고 하는 거. 두 달 내에 내라. 서로 좀 편하자. 그래 만드는 요겁니다. 두 달 내에 내라. 처음에는 두 달 내에 내주면 10% 깎아주게 했습니다. 세금 10% 깎아줬습니다. 알겠죠? 10%.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져 버렸지. 두 달 내에 내라. 안 내면 가산세 붙는다. 알았죠? 하고 나서 정산을 이때 하자. 자, 그럼 보세요. 요거는 만약 우리가 필요해서 나온 거잖아. 그죠? 요거는 가정산 한 거잖아. 가정산. 가짜 한 거잖아. 진짜 이때 하는 거잖아. 자, 이때. 그럼 우리는 1년간의 소득이라면 1년간의 소득 얼마죠? 800원이잖아. 1년치 소득 맞죠? 그죠? 1년분으로 봤을 때 800원이죠. 그러면은 자, 우리 요거 계산해서 세금하고 요 계산한 세금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왜? 이 금액이 커지면 이게 커져버리잖아. 초과 누진 세율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세율은 양도세는 6%부터 해서 6%, 15%, 24%, 35%, 38%, 40%, 42% 이렇게 되겠습니다. 7단계. 그죠? 금액이 크면 점점 커지잖아. 그죠? 6%, 15%, 24%, 35%, 38%, 40%, 42% 이런 식으로. 이게 양도세입니다. 1200만 원 이하는 6%, 4600만 원 이하는 15%, 8800만 원 이하는 24%, 1억 5천 이하는 35%, 3억 이하는 38%, 5억 이하는 40%, 5억 초과는 42%. 이런 거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나중에 실무에서 좀 필요하겠죠, 그죠? 이런 거. 아, 여기다, 그죠? 그래서, 그럼 커져버린다,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 세금이 안 맞잖아, 그죠? 그 이걸 정산해야 돼, 정산. 그걸 뭐라 한다? 확정신고. 알겠죠? 당연히 해야 되지. 해야 되고, 만약에,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때는 손해봤다. 내가 요때 집 팔 때는 이익 받고, 두 번째 팔 때는 손해봤다. 세금 안 내지? 그죠? 안 내잖아, 세금. 세금 없습니다. 세금이 없었는데 이때 그러면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죠. 왜? 그렇지. 1년간의 소득을 보면 1년 결국 차익이 얼마? 200원이잖아. 1년 때는. 그죠? 상계 줍니다. 그죠? 200원인데 나는 500원 내놨잖아. 더 많이 냈죠. 환급 받아야지. 언제?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 해준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손해봤을 때는 신고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신고는 예정신고를 해야 되지. 예. 요거는 예정신고, 요거는 해야 되지. 아, 손해봤을 때 예정신고 해야,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손해봤는지 이익봤는지 모르잖아, 세무서에서는. 나만 알지. 그렇잖아, 그죠? 신고는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 손해봐도 신고는 해야 된다. 알았죠? 예. 차손이 생겼다 하더라도 신고는 할 필요 없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요거 상식으로 넣으면 되잖아. 그죠? 요것도 시험에 한 세 번 나왔어요. 요거. 근데 대부분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닌 거는 왜 아니냐. 너무 쉬우니까. 그냥 아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알겠죠? 예. 이제 다 진짜 끝났습니다. 예. 예. 양도세는, 자, 요거 할 때 우리가 10% 부가세 내야 된다. 요거 10% 내는 게 뭐냐? 지방소득세인데,
알아내야 될 거는 요 10으로 냅니다. 내는데 요거 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고 무슨 세다? 독립세라 합니다. 알았죠? 부가세가 아니고 10% 붙기는 붙는데 부가세가 아니고 무슨 세다? 독립세라 하는 말 하나 기억하시고. 자, 이제 양도소득세가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끝났는데, 이제 우리, 그죠? 조교 장관 한번 보세요. 380페이지. 380조. 그건 무슨 말이 있죠? 국외소득. 아, 국외가 외국이잖아. 그죠? 외국. 외국에 소득이 있다. 외국에. 외국에 집을 팔았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저기 미국에 집을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이겁니다. 외국에 그 부동산 팔았다 샀다가 팔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국내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규정인데 이제 외국에 그죠? 외국 자산을 팔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금 규정. 요게 2000년에 요게 신설된 겁니다. 벌써 20년 지났네, 그죠? 세월 참 빠릅니다. 2000년에 신설됐는데 벌써 19년 지났습니다. 그전에 없었습니다, 이 규정이. 없다가. 요 국외 자산이 있잖아. 그러면 요게 국외에 있다 보니까 요거 국내하고 좀 구분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게는 하나 첫째.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별도 규정 두고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가 있는 자, 이 사람만 세금 낼, 우리나라에 5년 이상 주소, 우리, 지금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이거나, 그죠? 그렇지, 우리나라 사람 아닌데도 우리나라에 5년 이상 머물고 있다. 그러면은 요 납세 의무를 우리 지우겠답니다. 우리 법상. 알겠죠? 납세 의무자입니다. 그, 이제, 이 경우가 조금 애매하잖아, 그죠? 우리 이런 말 알면 되는데, 이제 실무에 가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5년 이상 거소가 있는 자 그랬잖아. 그죠? 거소.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그죠?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 아니잖아. 외국인이잖아, 그죠? 외국인, 말하자면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어, 마. 그 외국 나라에 자기 집 재산 팔아놓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겠답니다. 우리 법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잘 안 연락하겠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뭐 사업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죠? 관계로. 아니, 우리나라에 국적을 취득 못하고 우리나라에 와 있을 수 있잖아. 있으면서 학교 공부도 할 수 있고, 그죠? 자기 나라에 있는 집 팔마 우리나라에서 세금 내라 이겁니다. 뭐 말이 좀 안 맞잖아,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여기 낸 세금을 공제해 줍니다, 말하면. 차액을 공제해 주고 우리나라에 과세하겠다 하는데 사실 이 경우는 좀, 그죠? 과세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알겠죠? 그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 있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과세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공제해 주겠답니다. 차액을 공제해 주고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겠다는데 그런데 그 나라 세금이 만약에 100만 원 내었다. 실제 우리나라 세금 계산해 보면 120만 원 나왔다. 그럼 20만 원 추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응? 예. 이중과세는 안 하니까. 아무튼 요거다. 우리는 요런 말을 놓으세요. 5년 이상 뭐가 있거나 주소가 있거나 거소가 있는 자다. 알았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국외에 있잖아요. 외국에. 이 외국에 있다. 이 외국에, 외국 나라들은 우리나라 당연히 등기소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부등본 있죠? 등기부등본 있는데, 그죠? 외국은 이 등기제도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 등기제도 자체가. 그런데 나라마다 외국이 나라가 몇 나라죠? 지금 우리 세계 몇 나라입니까? 많은 사람 모르지만 뭐 인터넷 사고 알자 나오잖아, 그죠? 그 나라마다 등기소 있는지 없는지 확인 못 하잖아, 일일이, 그죠? 그래, 일일이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아예 막 편하게, 그죠? 등기, 미등기 구분 안 하겠답니다. 알겠죠? 등기
미등기 구분 안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미등기로 양도하면 70% 과세하죠. 과세하잖아. 이거 안 하겠답니다. 미등기라도. 무슨 알겠죠? 그래, 외국은 등기니 미등기 됐다. 우리나라는 미등기 양도는 70% 과세하는데, 외국 나라에 집을 가졌다가 등기 안 하고 팔아도 그 70% 과세 안 하겠답니다. 네? 알았죠? 그러면 세 번째.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등기가 없는 아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구분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죠? 무슨 문제냐? 보유기간을 알 수가 없다. 그죠? 이거 확인 못 하잖아. 그죠? 보유기간을 모르겠더라. 자, 보유기간을 모르니까 보세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주죠? 해주는데 하줄 수 없겠지. 3년 이상 보유하면은 공제해주죠? 보유기간 모르는데 뭐 못 해주잖아. 요거는 안 해준다. 알겠죠? 안 해주고. 그럼 기본 공제 250만 원 해줘야지. 이건 해줍니다. 적용. 요거는 적용한다. 보유기간을 모르니까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해줄 수 없잖아. 그죠? 근데 요거는 해줍니다. 250만 원 적용해주고, 공제해주고, 요거는 공제해준다. 그냥 적용해도 되고, 뭐 공제해줄게. 요거는 해준다. 알았죠? 그 다음에 세율 있죠? 세율은 우리가 아까, 그죠? 6에서 42%. 뭐 1년 미만, 2년 이상,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6에서 42%. 보유기간에 관계 없다. 그죠? 아, 요런 게 있구나. 네 번째. 네 번째는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죠? 우리나라 돈이 환산. 외국 돈을 환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기준 환율 있고, 재정 환율 두 가지 있다. 알았죠?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을 합니다. 예, 직접 환산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 우회적으로 해서 환산할 수도 있다.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로 적용한다. 다섯 번째. 물납 아프리카 있는 땅을 세금 내겠다. 안 되죠. 그죠? 인정 안 해줍니다. 그죠? 분납을 해줘야지. 요건 해준다. 해주죠. 그죠? 이건 해준다. 됐죠? 실거래가로 가셔야 합니다. 끝. 다 있다. 그죠? 요거. 알겠죠? 실거래가로 가셔. 네, 여기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구계자서. 그 요거 시험에 요게 제일 여기 한 다섯 번 이상 나온 거냐? 다 요 5년. 5년인데 이거 뭐 1년, 4년 이런 식으로. 5년이라 그랬습니다. 한번 들으면 뭐 틀릴 일 없잖아. 그죠? 이런 거 이제 자 요런 좀 봐야 돼. 요런 거 봐야 되죠. 그죠? 아, 요런 거 중요한다 안 한다. 알겠죠? 요거. 요런 것도 한번 봐야 되고. 알았죠? 머릿속에 다 기억했습니까? 아, 메모 안 하고 책 보시려고 메모 다 해 놨어요. 됐죠. 그죠? 요런 거 한번 보고. 됐죠. 그죠? 다 했죠. 자, 이제 됐는데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제일 어려운 거 하나 이제 하고 오늘 끝낼게요. 시험에 제일 자주 나오고 또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양도소득이 제일 어렵답니다. 어렵다 하는 건데 그거 한번 찾아드릴게 보세요. 354조. 이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이 시험에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 또 이게 뭐, 다들 어렵다 하더라고. 354쪽에, 이 부분은, 알겠죠? 시험 많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시험도 많이 나왔고, 나오는데 또 많이 또 여러분들 어렵다 하는데,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앞으로 설명드렸어요. 책 보지 말고. 책 보면 어렵습니다. 그죠? 설명드리면 쉬운데. 이거 보세요.
남편이 뭐 자기 배우자에게 그죠? 자기 부인한테 정녀를 합니다. 정녀. 정녀를 하고 요 정녀 받았죠. 그죠? 정녀 받은 배우자가 갑이라는 사람 타인에게 팔았다. 양도. 이거 봤죠? 기억나죠? 그죠? 이거. 부부간에 정녀를 하고 정녀받은 이 배우자가 갑한테 팔았다. 그럼 이 기간이 정녀받은 날로부터 몇 년 후에 팔면 되죠? 까먹었습니까? 5년, 5년. 알았죠? 자, 이제 까먹어도 말고 이제 앞으로 기억 안 나게 되면 5년 가세요. 5년 가면은 10중 8구 맞습니다. 알겠죠? 연수하면 세법에 5년 가면 대부분 맞아요. 5년 하면은. 아까 경작 하면은 3년. 경자는 3년. 나머지는 5년, 그냥 알고 있습니다. 5년. 대부분 5년. 알겠죠? 5년 후에 팔아야 돼요. 5년 후에. 5년 후에 팔면은 이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5년이 안 된다, 그죠? 뭐 4년 만에 팔았다, 3년 만에 팔았습니다. 그럼 법에서 인정 안 해주겠답니다. 이 사람한테 직접 팔은 걸로 보겠다. 이래 양도한 걸로 간주한다. 알겠죠? 예. 이거. 이걸 뭘 하느냐, 우리는.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이런 거는 우리가, 그죠? 이거는 탈세를 하기 위한 거다 봅니다. 부당행위. 우리가 세법에서 탈세를 부당행위다. 그죠? 부당행위고. 또, 보세요. 이 사람이 이래 양도하지 않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기 배우자나 자기 아들을 통해가, 그죠? 이렇게 양도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우회전. 우회. 그죠? 우회 양도. 알겠죠? 무슨 양도? 우회 양도. 그리고 또 이게 그설 올라간다. 몇 년간? 5년. 올라가는 거. 정기월 하는 말 써줘, 그죠? 정기월. 들어봤죠? 정기 2월 이라잖아. 2월 과세한다. 2월 과세. 이런 말 쓰는데, 거의 같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알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행위 우회양도 2월 과세. 한 번 더 시작. 부당행위 우회양도 2월 과세. 근데 이 말을 많이 써요. 이거. 이 말. 무슨 과세? 2월 과세. 아, 이걸 많이 쓰는구나. 몇 년? 5년. 알았죠? 5년. 5년만 기억하면 되겠네. 우리는 5년. 그죠? 5년. 그렇죠? 그죠? 5년. 뭐, 그런 말 아니잖아. 자, 왜 이게 부당해야 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탈세. 보세요. 만약에 남편이, 그죠? 집을 하나 샀는데 4억 주고 샀습니다.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이게 올랐더라. 시가 6억이다. 그럼 이제 4억짜리를 배우자 6억에 정리했다. 그죠? 6억짜리잖아요. 그런데 부부간에는 6억까지가 세금이 없죠. 공제. 정여세는 6억까지 세금 없습니다. 6억까지. 부부간에는. 그럼 이 배우자가 6억짜리를 취득한 요 6억짜리를 이 사람한테 6억에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6억에 취득했다가 6억에 팔았으니까 차익도 없잖아. 세금 없죠. 여기도 정여세 없었잖아. 여기도 양도세 없죠.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이 사람 재산이 이렇게 넘어갔잖아. 요게 5년이 지났으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5년이 안 됐다. 그럼 요거는 이 사람이 팔은 걸로 보겠답니다. 알겠죠? 그죠? 그 얼마에 샀다가? 그렇지. 4억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 6억. 얼마 이익 생기죠? 2억. 세금 내라. 탈세할 수 있잖아. 요런, 알겠죠? 그죠? 요래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몇 년이 지나야 된다? 5년 지나야 된다. 자, 이제, 이때, 이 경우다. 그죠? 이 경우에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5년 아니니까 이 사람이 팔은 거잖아. 4억에 샀다가 6억에 파는 2억에 대한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그 세금 누가 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납세의 무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뭐다? 알았죠? 왜? 지금 누구 앞으로 돼 있죠? 명의가? 이 돼 있잖아. 이 사람이 된다. 알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납세의 무자는 누구다? 뭐? 알았죠? 납세의 무자. 자. 납세 무자가 뭐다, 그죠? 알겠죠? 뭐다, 뭐, 납세 무자 뭐라 그랬습니다. 뭐, 뭐, 이름이 누구죠? 이 사람 이름, 원래 이름 뭐죠? 원래 이름, 수정자. 이 사람 이름 뭐죠? 정여자. 시작. 정여자. 이 사람은 수정자. 그럼 2월과 새의 납세 무자 누구다? 수정자. 그죠? 집 시험에 뭐 이래 안 오겠지. 정여자 갑 수정자 을 이래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아 수정자가 납세의 무자구나. 그죠? 수정자가 납세의 무자다. 자 한마디 더 할게. 요거 보세요. 요거 이제 알았다. 그죠? 그럼 요거 하나 알았고 부부간에 연대 납세의 의무가 있다 없다 확실합니까? 부부간의 연대 남편이 내야 될 세금을 남편이 안 내면 배우자가 내줘야 됩니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을까요? 부부간에 자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없다. 알겠죠? 우리나라 법은 요래 되어 있습니다. 없다. 아, 남편 세금 절대로 배우자 내줄 이유가 없다. 알겠죠? 안 됩니다. 알겠죠? 남편 보유만 재산이 없다. 그걸로 끝이죠. 그죠? 안 됩니다. 알겠죠? 거의 부부 간에는 연납세 없다. 알았죠? 요거 하나. 자,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런 경우다. 그죠? 요게 만약에, 요게 세금 낸 게 있답니다. 요거도 세금 냈다. 들어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전세를 냈답니다. 여기에 양수 냈다, 그죠? 요 세금하고 합한 금액이 요 세금보다 요쪽이 크면은 누가 파는 걸로 볼까요? 이 사람 파는 걸로 봅니다. 인정해준다, 이 말이지. 요게 5년 안 돼도. 왜? 낸 세금이 많잖아. 그럼 요거는 부당이 아니잖아, 그죠? 불이익이 아니죠? 인정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요 세금하고 요 세금이 냈던 세금이 요 세금보다 요쪽이 크면은 인정해버리죠. 그죠? 그때는 이 사람이 양도한 겁니다. 그렇죠? 알겠죠? 5년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양도했잖아. 5년이 지났다면 이 사람이 양도한 건 맞습니다. 그죠? 인정해주겠답니다. 5년 내라도. 예. 됐고. 한마디만 더 할게. 나중에 납부한 정여세는 요거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납부한 정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필요경비에서 빼주겠답니다. 알겠죠? 필요경비. 요 말을 바꿔서 뭐라 하느냐, 요래 합니다. 세액 공제해주겠다 하면은 틀린다. 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말이, 보세요. 우리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 차익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빼고는 여기 세금 맞죠, 그죠? 여기 양도세잖아, 그죠? 이 양도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요거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것은 여기 옛날 정여세 있잖아요, 세금을 여기다가 지불하겠다는 말이고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것은 여기서 빼주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 알겠죠? 요 양도세에서 빼주겠다는 여기서 빼는 거하고 여기 지불했는 거하고는 다르지 우선은 그죠? 세금에서 떼는 거하고 요거 떼는 거 다르죠? 어느 게 공제를 많이 받죠? 그렇지 여기서 빼는 게 많이 받죠?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요거 알았죠? 이러면 완벽합니다. 100% 100점 요거 5년 내에,
우리 시험에는 뭐 2년 3년이 나와요. 알겠죠? 나오고 달라. 아, 이산이 8억 분자 그러면은 취득가액 얼마가 되고 4억. 양도가액은 6억. 보유기간은 이 정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여기 보유기간이잖아. 그죠? 보유기간. 그렇죠? 요게 3년 넘으면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겠지? 갑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응? 예, 계산 안 나와요. 그런 거 안 나와. 이거 얼마고, 이거 계산하라. 이거 안, 이거. 세율은 나오죠. 세율은 나오는데, 세율은 자주 나와요. 가끔 나와요. 1년 이상, 뭐 2년이면 이런 게 있잖아. 그죠? 2년 이상 나오는. 요거 하나, 이거 가실래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다 알겠죠? 그죠? 부부간에는, 부부간에 있는 납세 의무가 없다. 알겠죠? 납세 의무자는 누구고? 정여자. 수정자. 자, 이제 하나만 더. 요거 보세요. 우리가 부당행위다. 그죠? 요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부당행위. 예. 부부행위다. 그죠? 보세요. 부당행위라는 거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때문에 양도차익이죠. 그죠? 세금을 우리가 줄인다는 것은 요걸 어떻게 해야 되죠? 요걸 줄여야 되잖아. 그죠? 줄여야 되면 요걸 줄인다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적게 하거나 이것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요걸 줄이거나 요걸 크게 하면 되죠. 그죠? 요게 적어지잖아. 응? 이걸 우리는 저가 양도 고가 취득이라 합니다. 뭐랬죠? 시작. 요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저가 금액을 양도가액을 줄인다. 그죠? 저가 양도. 요걸 이름을 바꿔 양수 이래 버리면은 뭐야 되죠? 고가 양수 이잖아. 그죠? 취득을 다른 말로 양수 같은 말이잖아. 양도 양수니까. 자, 읽어 보세요. 시작. 저가 양도 고가 양수. 그럼 요걸 우리가 줄일 수 있다. 그죠? 요걸 좀 높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만약에 실거래가가 10억에 팔았다. 얼마에 샀느냐? 6억에 샀다. 차익 4억이죠. 4억. 요게 실거래가다. 알았죠? 내가 6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다. 양도 차익이 4억이다. 그죠? 요거 세금 내야 되는데 내가 금액을 좀 줄입니다. 이걸 줄였습니다. 얼마에 줄였느냐? 8억에 팔았다. 이래 금액을. 그죠? 신고를 요래 해버립니다. 금액 줄였잖아. 많이 줄였죠. 그죠? 요걸 높입니다. 요걸 높여야 된다 그랬잖아. 6억 2천에 샀다. 이렇게 거짓말 했다. 그죠? 그래서 신고를 하니까 차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1억 8천. 세금 많이 줄여드렸겠지. 그죠? 4억 낼 걸 요거 냈잖아. 많이 줄여드렸죠. 그죠? 원래 금액이 6억에 샀다 10억에 팔았는데 에? 내가 신고를 6억 2천에 샀다가 8억에 팔았다 그래 신고를 요래 했습니다. 그럼 법에서 세무서에서 요걸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겁니다. 인정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게 법에 요게 그죠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그 인정해 주는 범위가 보세요. 신고가액과 실거래가의 차액이 3억이 넘으면 안 된다. 차액 알았죠? 뭐가 차액이라 그랬죠? 그 차액이 3억이 넘으면 안 되고 5% 넘으면 안 된다. 요거는 인정 안 해준다. 몇 프로, 자, 다시 몇 억? 3억. 몇 프로? 5%. 요거 자, 시작. 3억 5%. 자, 알았죠? 저기 보세요. 자, 잠깐 이제 설명드리세요. 자, 요거 두 개 보니까 양도가액이 지금 10억을 갖다가 내가 8억 신고했잖아. 차익 얼마 생겼습니까? 2억이잖아. 2억이잖아. 그죠? 2억이 생겼다. 요거 차익 2억 맞잖아. 그죠? 맞죠? 그죠? 보세요. 요 2억 맞죠? 그죠? 2억은 3억은 안 되죠? 안 되잖아. 5%. 요거는 시가의 5%를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요 금액이 5%.
여기 5% 하면 5천만 원이잖아. 5천만 원 넘었죠?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다시 3억은 안 되잖아. 통과. 5%에 걸리지. 10억에 5%면 5천만 원이잖아. 5천만 원 넘어버렸잖아. 이건 안 된다. 요거는 인정 안 해주겠다. 안 돼. 알겠죠? 안 돼. 요거 이해됩니까? 알았죠? 자, 그러면 요건 인정 안 된다. 그죠?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뭐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 취득가액이 원래 6억인데 6억 2천을 신고했잖아. 얼마, 차이 얼마 생겼죠? 2천. 2천 생겼잖아. 2천만 원은 3억 안 되죠? 안 되죠? 통과. 5%, 요 6억에 5%면 3천만 원. 그것도 안 되네. 이건 통과. 인정 안 되네. 인정해 주는 거지. 통과. 요거는 인정. 인정. 알았죠? 요거는 안 돼. 요거는 통과. 그러면은 요거 안 되니까 요걸 하지. 10억에 팔았다. 얼마에 샀다가 6억 2천에. 차익 얼마? 3억 8천. 요거 세금 내라. 요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 저가, 고가 하는 건 부당행위다. 그죠? 요 부당행위가 나오니 봐. 요거 하는 기억해야 되지. 신고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우리 특수관계자사, 물론 이제 다 특수관계자 나옵니다. 그죠? 특수관계자 사이에 신고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 이상이거나 5% 이상이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만약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보세요. 특수관계자 사이입니다. 형이 동생한테 땅을 판다. 토지를 팔면서 시가 10억짜리를 동생한테, 그죠? 요걸 팔았는데, 요걸 얼마에 팔았느냐? 9억에 팔았답니다. 이걸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한다면 9억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거고, 인정 안 한다면 이걸 보는 거잖아. 그죠? 시가 10억짜리를 9억에 팔았답니다. 그 신고를 이래 했겠다. 그죠? 그렇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10억짜리를 9억에 팔았다. 차이가 얼마 생겼죠? 1억. 이렇게 생겼잖아. 1억은 3억 안 되죠? 통과. 5%. 10억에 5%는 5천만 원. 이것도 안 되지. 요거 인정 안 하겠다. 이거 인정 안 해주겠다. 이거죠. 뭐라 한다? 요걸 하겠다. 알겠죠? 10억 답. 그 시험에 시가 10억짜리를 양도를 9억이 했다면은 양도가액은 9억으로 한다. 하면 틀리지. 얼마로 한다? 10억으로 한다. 알겠죠? 10억, 요렇게.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얼마? 시작. 얼마? 3억. 몇 프로? 5%. 여기는 몇 년? 몇 년? 5년. 알겠죠? 5년. 5년. 요거 3억 5%. 요게,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 교재는 2월 과세하고 요게 저가 양도, 고가 양수라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알았죠? 그죠? 예. 됐습니다. 그 고가 적극하는 말은 356쪽에 나와 있네요. 그죠? 356쪽에 356페이지. 그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359쪽에 그 문제 하나 보고 있죠. 보세요. 359쪽에 보면 그 예제 문제 나와 있죠. 그죠? 이래 나왔습니다. 시험 한번 보세요. 소득세법상 거주자갑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을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의 건물을 증여하고 을이 359 을이 그로부터 4년 후에 그 건물을 갑과 을에 특수관계가 없는 거주자 병에게 양도한 경우 설명이다. 지금 우리가 갑과 을 사이에, 갑과 을 사이에다, 그죠? 갑과 을 사이에 증여를 했는데, 증여를 하고 나서 그 증여를 받은 을이, 이 말하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이걸 팔았는데, 몇 년 만에 팔았죠? 4년.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거. 4년 만에 팔았다. 이거 5년 안 되네. 그죠? 이게 뭐다? 2월 과세. 그죠?
그건 누가 파는 걸 봐야 되죠?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요래 파는 걸 본다. 그죠? 양도한 걸 본다. 알겠죠? 양도. 이거 세금 누가 내야 된다? 을. 을이 내야 된다. 그죠? 부부간에 연연함의 서무가 없다 그랬잖아. 그죠? 자, 보면서 1번부터 보세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을이 갑의 배우자다. 이 사람 배우자네. 배우자인 경우입니다. 그죠? 을의 양도 차익 계산은 취득가액은 누가 취득한 가액이다? 갑이 취득한 가액. 맞네. 그죠? 맞네. 1번 맞다. 그죠? 두 번째. 을이 갑과 정의 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어서나 팔 때는 혼인관계가 소멸했다는 건 이혼했단 말입니다. 이혼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망인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는데 이혼은 그냥 그대로 아무 이거하고 아무 똑같다. 알겠죠? 이혼도 같다. 그러면은 결국은 갑이 취득한 가액이다. 같다. 그죠? 3번. 을이 갑의 배우자인 경우에 건물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양도 차익에 갑이 건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사람이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보유기간별로 해준다. 맞죠? 그죠? 이 사람 취득한 날 맞잖아요. 4번. 을이 갑의 배우자라 그랬습니다. 배우자인 경우에 건물에 대한 이 세금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부부간의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뭐 답은 쉽다. 그죠? 뭐 쉽게 나왔고. 5번은 을이 갑의 배우자나 직유전비 속 외의 자인 경우에 만약에 이때 납부한 정여세와 양도세를 갑이 병에게 양도소보가 계산한 이 세금 보세요. 요 세금이 그죠? 요거보다 적다 그랬죠. 이거 적으면 누가 양도했나? 요게 적다? 어느 게 누가 양도했죠? 갑이 양도. 요게 크면 누가 양도했고? 을이 양도했고. 답, 틀린 답은 4번이죠. 됐죠? 그러면 이제 양도세가 다 끝나고요. 오늘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1번에서는 틀린 게 몇 번? 그렇지. 5번 틀리잖아요.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요거는 재성 아니죠. 그죠? 2번은 몇 번이죠? 4번. 비거주자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국외 그 나라 건물을 팔아면 우리가 과세 못하죠. 4번입니다. 4번. 3번은 양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거. 정답 5번. 맞죠? 그죠? 4번의 정답 몇 번? 4번의 3번 정답. 다 풀어봤죠? 풀어봤죠? 다 맞죠? 왜 뭐 틀렸어요? 3번 뭐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하세요. 답 체크해보고. 5번은 2번 맞죠? 그죠? 6번은 4번. 질문 있으면 하세요. 틀리겠으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